수리물리 오늘이 마지막 강의인데요. 이 얼굴 한번 못 보고 한 학기가 지나가네요. 그 시험 때 처음 보게 생겼어요. 시험은 다음 주 화요일 우리가 공지한 대로 보고요. 그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이제 제가 강의한 내용들은 다 알아놔야 될 내용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오일러 포뮬라, 오일러 공식이고요. 그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지수가 허수일 때 이 얘는 이제 코사인과 아이사인 세타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자 이거를 이제 증명도 했고요. 증명은 그 파워 익스펜전, 파워 시리즈 익스펜전을 증명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익스포넨셜 아이세타를 어떻게 복소 평면에 표시를 하냐면 길이가 1이고, 왜냐면 코사인하고 사인이니까 이 앵글이 세타인 요 포인트가 바로 익스포넨셜 아이세타가 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 오늘 이번 시간이 계속해서 하면 일단 10절에 파워 앤드 루트, 얘를 이제 뭐 제곱을 하거나 세제곱을 하거나 또는 루트를 씌우거나 제곱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example 2를 보면은 8에다가 3승근 루트를 취하면은 얘가 2를 세 번만 곱하면 8이니까 2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리얼 넘버만 생각하면 그렇죠. 실수만.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맞아요. 리얼 넘버만 생각하면 이게 맞는데, 컴플렉스 넘버, 컴플렉스 플레인을 생각하면, 컴플렉스 넘버를 생각하면 얘가 일부만 맞아요. 그러니까 틀려요. 이렇게만 쓰면 틀린 거예요.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요. 왜 그러냐면은 그 8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잘 보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쓸 수도 있지만 크기가 8이고, 그러니까 우리 컴플렉스 플레인 한번 그려봅시다. 컴플렉스 플레인 한번 그려보면, 복소 평면 한번 그려보면 얘가 X고 이게 IY죠. 이게 8, X축으로 8이고 Y축으로 0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표시를 하면은 여기 요 어떤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길이는 8이고, 그죠? 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8에 2에 i에 0. 이렇게 쓰면 좋은데, 물론 맞죠. 맞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 원을 그려보면은,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원을 한번 그려보면, 저 이동시켜야지. 자, 이게 사실은 0도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각도가 0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수도 있죠. 그죠? 두 바퀴 돌 수도 있죠. 그죠? 등등, 기타 등등.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런 것도 되지만 8에다가 익스포넨셜 i에 2파이라는 것도 가능해요. 한 바퀴 360도, 또는 8 곱하기 2에 익스포넨셜 i에 4파이. 다른 말로 쓰면은 이게 뭐랑 같냐면은 8 곱하기 2에 i에 2n파이 하고 i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파이의 정수배. 여기서 n은 0을 포함한 정수. 물론 뭐 마이너스도 되긴 하는데. 자, 그러면 얘를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되느냐? 3승근 루트를 씌우면은 이게 3승근 루트의 8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8에다가 exponential 2n파이의 i에다가 3분의 1승을 한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8의 3분의 1승은 2고 그 다음에 여기 exponential에 여긴 3분의 1이 들어가죠. 2분의 3n파이 에다가 i를 이렇게 곱하는 자 이게 답이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냐면 물론 n equal 0이면은 이게 그냥 2가 되고요. n equal 1이면은 이게 2에다가 exponential에 얼마야? 아, 이게 잘못 썼군요. 3분의 2인데 2분의 3이라고 썼네. 3분의 2파이가 되죠. n equal 2면 2의 exponential i의 3분의 4파이. 그 다음 n equal 3을 쓰면 사실은 이건 2에다가 exponential i의 2파이가 되는데 이건 2랑 같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으면은 세 번 넘어가면은 원래 거랑 같아져. 자, 이거를 복소평면에 표시를 하면 이게 각각 어떤 점이냐면은 3승근 루트를 했으니까 여기 2가 있고요. 이게 2라고 합시다. 반경이 2예요. 이게 어느 지점에 있냐면은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이게 각도가 각각 다 3분의 2파이. 이게 3분의 2파이가 되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3승근 루트를 하게 되면. 거기 이제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많이 풀어보시고 만약에 이제 제곱근을 하면은 이제 답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마이너스 1에 2분의 1승이다. 루트의 마이너스 1이다. 루트의 마이너스 1인데 이거는 사실은 exponential i 파이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2n 플러스 1의 파이가 되고요. 요거에다가 2분의 1승을 하면은 이게 exponential i 파이의 n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따져보면은 n equal 0면은 이게 exponential i 파이가 하나 있고 또는 n equal 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되고 1을 넣어도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더 편해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i 파이. 이게 각각은 사실 뭐냐 i하고 마이너스 i를 말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랑 삼각함수 exponential and trigonometric function trigonometric functions. 자, 이거는 지수함수라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영어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제 수리물리 통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계속 쓰게 되니까 지수함수 요거는 삼각함수. 트리곤이 삼각형이죠. 예를 들면 이제 exponential의 함수는 exponential의 우리 x 이런 건 알잖아요. x 대신에 이제 그 z 복수수를 이제 넣으면 이거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지수에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죠. 실수와 허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쓰면 exponential x에 exponential iy가 되고,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 지수, 이 여기 지수 들어가는 부분에 실수 부분은 함수의 크기가 되고요. 그 허수 부분은 앵글이 되죠. 그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인 함수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뭘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사인 코사인을 거꾸로 쓸 수가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익스포넨셜 i 세타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죠. 그럼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세타도 쓸 수 있는데,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같고,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같다, 이렇게 되죠. 뭐 그림을 그려봐도 알 수 있고, 그 우리가 이제 복소평면에서 그려봐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거꾸로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두 개를 더하면은 얘가 사인 파트는 지워지죠. 두 개를 여기서 더하면은 사인 파트는 지워지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여기 우변이 두 배의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이게 익스포넨셜 i 세타 더하기 이렇게 되죠. 또는 뭐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양변을 빼면 이번에는 코사인이 지워지죠. 우변에서. 그러니까 그 우변은 2i sin 세타가 되고, 좌변은 exponential i 세타 마이너스 i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마찬가지로 그 2i를 이제 이쪽 우변으로 옮기면,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아이고,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파인을 하는데, 새로운 함수 꼴은 똑같지만 이걸 디파인 정의를 하는 거예요. 사인 z라고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z는 컴플렉스 넘버죠. 복수수란 말이에요. 자, 얘를 그냥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디파인을 합니다. exponential i z 마이너스 i z. 이거는 디파인이에요. 요거는 유도였죠. 요거는 유도였는데 이건 디파인. 지금 쓰는 건 이거는 정의예요. 정의.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 z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원래 실수에만 쓰던 거를 복소수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iz 플러스 마이너스 iz. 자,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인 리그잼플 3번인데 사인 제곱에 z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 z는 1, 인물 보여라. 자, 이거 원래 이게 z가 실수 같으면은 이거는 그냥 원의 반지름이 피타고라스 정리, 사실은 코사인 사인의 원래 정의였죠. 이게 원래 반경이 1이고 이쪽 크기가 코사인이고 이쪽 크기가 사인이니까 이게 세타고.
그런데 이걸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 각도가 복수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원래의 정의대로 쓸 수가 없고,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요 정의로부터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요 정의로부터 보이면 간단해요. 일단 사인 z 제곱부터 구하면은 사인 z 제곱은 2i의 제곱에 exponential iz minus exponential iz 제곱이고, 더하기 코사인 z 제곱은 2의 제곱에 exponential iz plus exponential minus iz 제곱이고. 자, 일단 여기 i의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를 전개하면은 exponential 2iz plus exponential minus 2iz, 그 다음에 빼기 2. 왜냐면은 요거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2를 곱한 게 전개하면 나오니까, 더하기 마찬가지로 4분의 exponential 2iz 더하기 exponential minus 2iz, 그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잘 보면 얘랑 얘랑 지워지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랑 또 얘랑 얘랑 지워지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서 플러스 2, 아니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해서 1. 보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이퍼볼릭 펑션도 있고, 하이퍼볼릭 펑션은 우리가 원래 그 사인 이제 우리가 z를 했는데 z가 퓨얼리 이미지는 완전히 허수일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게 2i분의 익스포넨셜의 iz인데 i의 iy가 되고, 빼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의 iy, 이렇게 되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2i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의 익스포넨셜 y, 이렇게 되고, 이거는 분모 분자의 i를 곱해주면은 2분의 i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거 계산해보면 금방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코사인 iy는 이번에는 2분의 익스포넨셜 iz 대신에 y 해가지고 뭐 쓰면은 우리가 금방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따져보시고. 자, 요거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하이퍼볼라랑 그러니까 쌍곡선이랑 사실 관계가 있는데, 하이퍼볼릭 사인 코사인을 우리가 정의를 해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쓰긴 이렇게 쓰고, 하이퍼볼릭이라고 해서 z가 두 배의 익스포넨셜 z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고요. 물론 여기서 z는 복소수로 일반화한 거죠. 코사인 하이퍼볼릭 펑션은 두 배의 익스포넨셜 z 더하기,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여기 이제 위에 사인 iy, 코사인 iy랑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우리가 정의를 하기를 다 정의죠. 코사인 분의 사인, 그러니까 코사인 하이퍼볼릭 분의 사인 하이퍼볼릭 해서 여기 비교를 하면 2는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코사인이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인이 위로 오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기타 등등. 기타 뭐 우리가 그래서 뭐 사인 코사인 정의할 때처럼 뭐 세컨트 하이퍼볼릭이니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뭐 코탄젠트 하이퍼볼릭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정의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제곱에 빼기 더하기가 아닌 얘가 1이 되고 이 방정식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얘가 그래서 하이퍼볼릭이라는 말을 하이퍼볼릭 뭐 사인 코사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이게 쌍곡선의 방정식이죠. 사실은 쌍곡선을 우리가 보면 그 물론 이거는 이제 원래 그 리얼 펑션일 때 그 변수가 실수일 때 정의되는 거긴 한데 얘가 그 어떻게 되냐면은 요 곡선이 예를 들어 이런 곡선이 있으면 이런 곡선이 만족을 하는 게 좀 그림이 이상하죠. 여기 1이고 마이너스라고 해봐요. 얘가 바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해당하는 곡선이 이렇게 생겼죠. 하이퍼볼라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뭐 앞에 개수가 여기 a 뭐 b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a b 다 1인 이런 곡선이 되고 이걸 우리가 하이퍼볼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이거는 지금 쓸 게 아니고 저 뒤에 놔두고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그 로그 함수 로가리듬 우리가 그 어떤 함수가 지수함수일 때 우리가 뭐 이걸 뭐 컴플렉스 넘버이든 그 아니면 리얼 넘버이든 이렇게 쓰죠. 방금 썼으니까 얘를 거꾸로 쓰면은 이제 W가 로그 내추럴 로그의 Z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Z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시 쓰면 그 폴락 그 앵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로그의 이게 라지 대명사로 아니 대문자로 쓰는 게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에 로그의 2의 i세타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게 대문자로 쓰는 거는 이게 리얼이란 뜻이에요. 더하기 i세타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재미난 게 예를 들면 로그의 마이너스 1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게 로그의 사실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익스포넨셜 i의 파이 뿐만 아니라 더하기 2n 파이가 다 되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크기는 1이죠. 로그 1하고 더하기 i의 2n 플러스 1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건 0이고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Complex roots and powers. 아까는 리얼 넘버의 루트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뭐 컴플렉스에 그 이번에는 그 이제 아니 일단은 그 실수에 대해서 리얼 넘버에 대해서 a b가 리얼 넘버 a b가 있다고 쳐봐요. 이 로그에 자연 로그에 A의 B승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B의 로그 A 이걸 우리가 알고 있죠. 혹시 이걸 모르면은 고등학교 수학책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또는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A의 B승은 익스포넨셜의 B의 로그 A 이렇게 써도 되죠. 이건 데피니션이니까. 정의니까. 자, 근데 얘들 컴플렉스 넘버에 대해서도 그 쓸 수 정의를 하는 거죠. 컴플렉스 넘버 a b 똑같이 쓰고 그냥 a의 b 승은 익스포넨셜 b의 로그 a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 2의 3승 이런 거는 알잖아요. 심지어는 뭐 2.5에 뭐 1.3승 이런 것도 우리가 쓰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제 얘가 이제 복소수가 되는 거예요. 뭐 a 플러스 a 플러스가 아니라 뭐 1 플러스 i에 뭐 2i승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지수인데 원래 몇 번 곱한다는 뜻인데. 근데 요 정의를 그냥 쓰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example 1번 i의 마이너스 2i승은 뭐냐? 자, 이거는 정의를 쓰면 이게 a가 i고 b가 마이너스 2i란 말이고요. 요거를 이제 이런 꼴로 쓰겠다는 거죠. exponential b의 로그 a니까 이러면 다 돼요. exponential b 대신에 마이너스 2i고 로그의 a는 i 이렇게 되죠. 근데 i는 아까 우리가 안 구했구나. i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파이에 해당하죠. i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도가 2분의 파이죠. 90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exponential minus 2i 그대로 있고 로그의 1 이건 사실 0이고 더하기 일단 그냥 쓰면 i 대신에 exponential i에 2분의 파이가 있고요. 이게 다가 아니고 2n 파이. 그러니까 얘가 뭐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간 것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간 것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쓰면은 이거는 exponential minus 2i에 여기 로그에다가 익스포넨셜 했으니까 근데 실수 파트는 0이고 허수 파트만 남아서 이게 i의 2n 플러스 1분의 1에 파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 i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니까 이건 익스포넨셜 그냥 2에다가 2n 플러스 1분의 1에 파이. 간단히 쓰면은 익스포넨셜의 4n 플러스 1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이상한 작업인 것 같죠? 이상한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그렇게 쓰는 거고요. 나머지 그 example 2, 3는 각자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inverse.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뭐라고 부르지? inverse trigonometric.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뭐 이런 거 말이죠. 또는 이제 그거 하이퍼볼릭 펑션의 역함수. A function.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아이고, 얘가 이렇게 되고요. 이때 Z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이제 거꾸로 우리가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크 코사인 W.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사인, 뭐 탄젠트 또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역함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디 갔냐? 예제를 한번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약간의 어플리케이션 한 가지만 이제 예를 들면. 사실 물량 문제에서 복수수가 나오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먼 얘기라서 언급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얘가 굉장히 편리해요. 실제로 물리학에서 어떤 값이 물리량이 복수수가 나오는 법은 없어요. 다만 이거를 복수수를 쓰면 무지무지 편리한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함수가 물리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태 함수가 복수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해도 될것 같고 첫 번째 경우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컴플렉스 넘버가 이게 되게 이제 컨비니언스 편하단 말이에요. 편리하단 말이에요. 컨비니언트. 아주 편리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 경우가 나오는데 심플 이게 이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아주 물리학에서 전형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그 용수철이에요 용수철인데 그 얘가 어떤 방정식을 만족을 하냐면 F는 MA예요 사실은 이걸 여러분들 일반 물리를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이 변위가 평형으로부터 변위가 이게 복원력이라는 거를 갖게 되고 Y가 커지면은 이제 복원력이 되고 다른 방식으로 쓰면 그냥 플러스 0이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y0의 exponential i 오메가t라고 놓으면 얘가 y를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미분하면은 얘는 y0하고 앞에 i 오메가가 붙죠. 그 다음에 exponential i 오메가t 되고 한번더 미분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y0하고 i 오메가의 제곱이 되죠. 이게 사실 뭐랑 같냐면은 i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여기 요거는 그냥 y죠. 원래 y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이 방정식이
방정식의 A번이라고 할까요? 방정식 A번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M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Y에다가 KY는 0 이렇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오메가 제곱이 M분의 K 이렇게 된답니다. 진동 이게 진동수에 해당하는 건데 오메가가 또는 오메가가 루트 M분의 K. 자, 근데 이게 문제 풀기 쉬웠는데 실제로 Y 콜 Y제로 이 I 오메가 T라고 하는 게 컴플렉스 넘버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가 컴플렉스 넘버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 실제 솔루션은 실제 해는 요거의 뭐 실수 파트를 취하거나 또는 뭐 이거의 허수 파트를 취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지만 이 각각도 똑같은 방정식을 만족을 하죠. 이 방정식을 각각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 만약에 우리가 이 컴플렉스 넘버를 가지고 이러한 그 트라이얼 솔루션을 가지고 푸른 해가 실제 솔루션을 다 포함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렉스 넘버를 쓰면 매우 편리한 경우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챕터 2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고요. 한 학기 동안 더구나 이 온라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느라고 수고 많이 했고 아무튼 시험 때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